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란 말인가? 우리 혜인 씨도 저기 앉아서 독서 삼매경이라니 별일을 다 보는군.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볼까? 혜인 씨, 뭐 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이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책 한 권 읽고 있었죠.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니 요즘 환절기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체력이 재산인데 감기에 걸려버렸지 뭐예요. 그래 영원한 건 없어. 오늘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안 가볼래? 진짜요? 건강 관련된 심포지엄인 거예요? 진짜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 얼른 가봐야겠다. 으이그, 그러게 평소에 건강을 챙겼어야지. 오늘 미래 건강도시 서울을 위한 건강 강연도 듣고 우리 한번 건강해지자고 출발해볼까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건강한 도시 서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서울의 창에선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건강한 공공의료 서비스 심포지엄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오늘은 2019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이 열린 날이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 돼버린 오늘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그리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때에 열린 아주 중요한 강연들을 들을 수 있다. 대표님, 오늘 이 강연에 대해 소개 부탁해요. 지금 오늘 열리고 있는 심포지엄은 1년에 한 번 저희 재단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기획했던 내용들을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큰 심포지엄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서울 케어 건강 돌봄으로 해서 미래 건강 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오늘 열린 심포지엄은 지역사회 돌봄의 서울 케어 건강 돌봄 의의와 방향성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자 개최되었다. 여기에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으로 필수 의료, 정신 응급,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 것. 여기서 궁금한 점, 그렇다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대표님, 소개해 주실 거죠?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가 서울시에 굉장히 시급하구나를 생각하시고 서울시에 있는 공공의료 자원들을 같이 연구하고 기획하는 그러한 재단이 필요하다 해서 만드셨고요. 서울 시민들에게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연구하고 기획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12개의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와 지원도 있고요. 25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건강한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의료를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혜인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늘 어떤 심포지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강연을 보러 가기 전에 잠깐 대표님께 살짝, 아주 살짝 한번 물어보자. 대표님, 오늘 심포지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큰 슬로건에 맞게 서울형 건강 돌봄 서비스를 이번에 두 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커뮤니티 케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세션이 들어가 있고, 또 요즘 문제가 많은 정신과 응급 서비스에 대한 거, 그리고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필수적인 의료를 어떻게 해야 저희도 설치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아울러서 이 동대문구에 있는 동부병원이 올해 90주년을 맞았습니다. 90주년에 맞춰서 이 동부병원의 90주년 동안에 활동했던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도 저희들이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오늘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보장 형평, 두 번째는 거버넌스 참여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세션은 작게 총 6개로 나뉘어져서 다양한 건강 상식과 의료, 보장, 참여 등에 대해 이야기가 펼쳐졌다. 우리 혜인 씨도 앉아서 열심히 건강 정보에 대해 듣고 있는데 제대로 듣고나 있는 건지. 혜인 씨, 그러지 말고 우리 심포지엄에 오신 분들이랑 공공의료에 대해 심포지엄 한번 거하게 토론 좀 해봐. 오늘 병원에서 나오신 두 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에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심포지엄이 보통은 딱딱한 느낌인데 이제 공공의료라 그런지 네. 좀 부드러웠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었던 공공 심포지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의료 하면 생소했었는데 네. 좀 더 공공의료, 제가 물론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의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좀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듦 안에서 보람을 찾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저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병동에서 또 힘들지만 또 그 안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공공의료 관련해서 열리고 있잖아요. 이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공공의료는 이제 사회적 취약 환자분들한테 일단은 의료적 접근을 낮추고 그분들한테 이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것이 이제 공공의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턱을 낮추고 이제 병원의 문턱을 낮춰서 이제 사회적인 취약 환자들이 이제 오셔서 진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는 병원이 이제 공공 병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공공 병원 하면은 혹시나 저소득층만 가는 병원이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오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돈 없이도 치료받을 네. 수 있고 누구나 언제나 이제 즐겁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동부병원의 모토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네. 모든 시민들도 저희 공공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게 현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의료라든지 혜택들을 몰라서 맞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옆에서 보기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공의료에 대해서 몰라서 혹은 이 지원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네. 이용을 못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공공의료 안에서는 최소 우리나라 안에서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혹은 몰라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의료 현장이 아니라 네. 그냥 누구든지 그냥 공평하게 공공의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시대가 이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포지엄이 열림으로써 공공의료를 네.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네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의료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네. 이 공공의료가 너무 어렵게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공공의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만 하는 것이 공공의료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병원 안에서 시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은 나도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취약계층만 받는 서비스가 공공의료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공공의료가 거부감이 느끼지 않게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 반면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서 공공의료는 취약계층만이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공공의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미래 건강도시 서울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것. 서울의 이 심포지엄을 보기 위해 부천에서 왔다는 이분, 혜인 씨, 얼른 만나서 이야기해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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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기 심포지엄에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예. 서울에서 네. 이제 심포지엄, 건강 도시 심포지엄을 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이제 심포지엄이잖아요. 저도 네.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이제 종사하는 그 직원으로서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이제 부천 북부 지사라고 있는데 이제 부천시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쪽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뭐 네. 진행하고 있는지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에 참여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컴퓨터 케어에 대한 게 좀 막연한 게 있었고 네. 좀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좀 서울은 어떤지 궁금했는데 네. 되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저도 어떻게 이쪽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 일을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좀 잡게 되었고요. 네. 또 저도 이제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으로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네네. 앞으로의 기대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게 잘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던 곳에서 예,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잘 받고 이제 행복한 노후를 또 보내고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 인프라 구축 그 이런 시기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리고 토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그렇게 오늘의 심포지엄이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참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심포지엄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럼 이번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혹시 기대하시는 바나 혹시 뭐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정보들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해보니까 요 근래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알코올을 옛날처럼 뭐 많이 그러니까 좀 덜 한다는 분위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네. 병원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혼자 망가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가족분들 주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이제 본인 의지만 가지고는 좀 힘든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물론 이제 알코올을 뭐 적당히 내지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뭐 마셨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캠페인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본인이 컨트롤 못할 정도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사회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연관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또 내지는 이제 뭐 그러니까 가정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같이 연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뭐
그러니까 지원이 많으면 그런 프로그램도 더 개발이 될 것이고 뭐 인력도 더 늘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될 것이며 서울시 네.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장에서 네. 저희도 인식을 알코올 환자들에 대한 그 나쁜 인식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네. 알코올로 인해서 본인도 컨트롤 못할 정도로 망가진 거를 좀 도와줘서 이거를 되돌릴 수 있게끔 네. 네,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본인의 건강은 사실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몰라서, 잘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 공공의료가 국민들에게는 또 어떤 도움으로 좀 될까요? 아, 공공의료는 국민들에게는 그렇죠. 그 어떤 인식의 변화를 일단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또 이제 당장 이제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든 사람들, 알코올로 인해서 이렇게 뭐 본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좀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랜 기간 전쟁을 치러오면서 많은 질병과 싸워야 했던 한반도.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도 그리고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것도 다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될 서비스를 저희들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유급 병가라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급 병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원을 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애들이 연구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체 서울 케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12개 시립병원 그다음에 25개 보건소 그 외 많은 공공 자원들을 서울 헬스케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 저희들이 묶고 같이 조율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한 뒤에는 많은 곳들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다. 그중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한국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건강 관련된 강연도 정말 많이 듣고 유익한 하루가 됐는데요. 이 건강은 모두에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 관련된 심포지엄에 한번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건강한 서울시를 기대합니다. 안녕!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갈 여러분의 기대, 응원과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